연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 공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뒤 설명 없이 자리를 뜨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도 JTBC 질의에 한국은 비핵 국가라며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대로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의 핵전력 운용을 한미가 공동 기획, 공동 연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 기자가 질문할 때 사용한 공동 핵 연습 용어는 핵전쟁 연습을 뜻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핵 보유국 사이에 가능한 용어여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회 의원들에게 욕설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비속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섞어 발언한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배우자 소유의 빌딩을 158억 6,700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네네. 그럼 건물값은 빼신 거예요? 잠깐 눈속임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고에 대해서 허투루 했으면 제가 그것은 벌받아야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선관위 확인 결과 김 후보는 건물 가액을 실제보다 14억 9천여만 원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편 소유 증권 1억 2천여만 원어치도 누락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결국 16억여 원을 적게 신고했다는 겁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남편의 건물 지분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바로잡는 공고문을 경기도 내 모든 투표구에 5장씩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지사 강영석 부소속 후보의 한국경제 인터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고 중재 전화가 왔다고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역을 돌며 노골적 선거운동을 펼친 데 이어 이제 직접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해도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입니다. 불법적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강영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국민의힘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식한 3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놓고